318명의 성경 필사본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는 CBS 한국교회 성경 필사본 전시회에 각 교단 총회장들이 방문했습니다. 정유인 기자입니다. CBS 한국교회 성경필사본 전시회에 예장통합 김동엽 총회장을 비롯한 각 교단 총회장 20여 명이 찾았습니다. 90세의 할머니가 쓴 병풍을 보고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성경책을 그대로 크게 옮긴 필사본 앞에서는 시선을 멈추게 되고 눈으로 보기가 아쉬워 핸드폰을 꺼내 사진으로 찍어도 보고 손으로 만져도 봅니다. 돋보기를 들어 직접 필사본을 꼼꼼히 읽어봐도 320여 작품이 은혜로만 다가옵니다. CBS 한국교회 성경필사본 전시회를 찾은 총회장들은 318명의 필사본을 보면서 이분들의 신앙과 열정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됐다며 목회자인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합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참 아름답게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또 성도들의 신앙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 성도들의 그 신앙 굉장히 아마 도전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18명의 은혜와 감동으로 쓰여진 CBS 한국교회 성경필사본 전시회는 목동 CBS 7층 특별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